가지고 살아봤어요. 네. 진짜?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 새벽에. 진짜 진짜라고. 뭐지 이거?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. 2인대 언나 혹시 학교 괴담이나 이런 거 무서운 에피소드 있으신가요? 네, 무서운 얘기 그냥 아무거나. 이거는 제 친구가, 되게 친한 친구가 특전사인데, 그 친구의 주변 동기들이 그 구조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해드린 이야기거든요. 물난리가 되게 난 지역이 있었는데, 이제 일곱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러 갔대요. 제 친구의 친구가 처음으로 파견을 나갔는데, 이제 홍수 난 곳에 가서 이제 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이제 건지는 수준으로 엄청 큰 물난리가 났는데, 이 사람 저 사람 다 구하고, 근데 친구가 저쪽에 보니까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,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퍼져 있는 어떤 시체인지 뭐 사람인지가 있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, 좀 베테랑인 분이 저건 구하면 안 된다라고 했대요. 그래서 왜 구하면 안 되냐, 죽은 사람이어도 우리가 수습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일단 가자고 해서 거기를 정리하고 이제 왔다고 하는데,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이 만약에 죽거나 아니면 뭐 다쳤거나 그러면 이렇게 등 부분이 뜨거나 배 부분이 떠 있어야 되는데, 머리카락만 이렇게 퍼져 있는 거는 귀신이 물 속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. 또 가까이 오기를.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서 있던 거죠, 안에서. 그래서 갔으면은 이제 넌 잡혀갔다. 이거는 이제 상상하면 소름 끼치는. 그렇죠. 네. 근데 구조대원이 그런 일이 되게 흔한가 봐요. 베테랑이 가지 마라고 얘기할 거면 되게 흔한 일인가 봐. 뭐 그런 거 같습니다.